안녕하세요. 자생안방병원 김한우 원장입니다. 자생안면신경마비 클리닉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생안방병원 안면신경마비 클리닉은 한의사와 의사의 협진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 MRI, CT 등 영상검진부터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결과에 따라 환자의 빠른 회복과 후유증을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치료법들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초기에는 스테로이드 제제 및 항바이러스제 등 약문요법을 사용을 해서 손상된 신경의 회복을 돕고 염증과 부종을 빠르게 감소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신경마비와 통증 개선에 효과가 있는 한약치료, 또 염증과 부종을 감소시키는 약침치료, 근육이완과 기혈순환을 돕는 침치료, 또 자생만의 안면춘화요법인 무저항요법 등 한방통합치료를 통해서 회복을 촉진합니다. 또 환자가 빠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입원 집중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면신경마비는 발병 후 48시간 내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서 치료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특히 발병 후 1, 2주 내 급성 상태에서 어떤 치료를 받느냐가 후유증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단계별 맞춤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생안방병원은 안면신경마비 시기에 따라서 급성기, 재활기, 재발방지기로 나누고 기본적인 안면신경마비 치료부터 재발방지를 위한 면역 강화 치료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한약 처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성기에는 증상이 빠르게 나타난 시기로 염증 제거에 집중하며 안면마비의 진행을 막는 한약 처방을 통해 신경 손상을 줄이는 치료를 합니다. 재활기에는 신경을 재생시키고 안면부 근육의 재활을 통해 후유증을 예방하고 빠른 회복을 돕는 신경 정상화를 촉진하는 한약을 처방합니다. 재발 방지기에는 면역력을 높여 회복을 촉진하고 재발을 예방하는 한약으로 잔여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oes it?